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튜디오 남상 남상씨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봄 여름의 길에서 흔히 보이는 꽃 중에 하나인 아이리스를 그려볼 건데요. 아이리스는 정말 신비로운 푸른색 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파란색 붓꽃이 많은데 외국에서는 다양한 색깔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리스는 정말 신비로운 파란색을 가지고 있는 꽃인데 오늘은 붉은빛이 도는 아이리스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의 스케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바로 스케치를 하고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오는 부분에 연한 분홍색이 도는 빨간색으로 칠을 해줍니다. 자, 꽃잎 하나하나를 그려주는 게 훨씬 더 표현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색으로 보이더라도 개통색을 살짝 섞어서 그리면 훨씬 더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감의 변화를 신경 써서 그려주는 게 포인트죠. 밝은 레몬색이나 오렌지색을 쓸 때는 이런 색이든 물감을 최대한 밝게 표현을 해야지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색이 살짝만 묻어도 그 환한 느낌이 확 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채색할 때는 주의 깊게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붓꽃은 아이리스라고도 하는데 붓꽃의 전설이 또 동양이랑 서양이랑 또 틀립니다. 우리나라 붓꽃의 전설은 약간 슬픈 내용입니다. 신라의 화랑 관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약혼자 무용이라는 여인이 있었죠. 관창이 황산벌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무용이 관창이 죽자 그를 그리워하다가 관창을 따라 갔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무용을 불쌍히 여겨서 관창이 무덤 옆에 같이 묻어 주었는데 그 다음에 무덤에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꽃은 수줍은 각시를 닮았고 잎은 관창이 사용했던 칼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후세 사람들은 그 꽃을 각시 붓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도 아이리스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지개의 여인 이리스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신들은 물러나기 짝이 없었죠. 헤라의 남편인 제우스가 헤라의 신녀인 이리스에게 홀딱 반해서 이리스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입장 난처하게 된 이리스는 차마 제우스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주인인 헤라에게 그 사실을 고백하고 멀리 떠나겠다 했습니다. 그 마음에 감동한 헤라가 이리스에게 7빛과 찬란한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신의 색을 그녀의 머리에 뿌려줬죠. 그래서 이리스는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메신저인 무지개의 여신이 되었고 그때 지상으로 떨어진 술방울이 아름다운 아이리스 꽃으로 피어났다고 합니다. 동양이랑 서양이랑 아이리스에 대한 전설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저 이런 부분은 물기가 마르기 전에 묘사를 같이 해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죠. 최대한 그 밑에 물기가 있을 때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줬으면 이제 꽃잎의 인맥을 좀 더 묘사를 하고 그림을 완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너무 자세하게 뭐 디테일하게 묘사를 다 할 필요는 없고 느낌 가는 대로 살짝살짝만 여기 뭐 요 정도 느낌이 있다 정도만 표현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치려면 일러스트 같은 느낌이 드니까 느낌만 살짝 주도록 하죠. 자, 이제 그림이 거의 다 완성돼 가는데 약간 디테일한 묘사를 살짝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예전에는 여인애들이 청포, 물로 머리에도 감았다고 그러죠. 아주 우아하고 이쁜 꽃 아이리스를 그려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